퇴근 날씨 윤유라입니다. 크리스마스 잘 보내셨습니까? 어제부터 영하권의 추위가 아침에 이어졌는데 오늘도 계속되고 있습니다. 다행히 내일부터 날씨 좀 풀린다고 하는데요. 연말까지는 특별히 큰 추위는 없겠지만 2015년이 시작되는 1월 첫 주에 다시 매서운 한파가 시작될 전망입니다. 모임이나 행사 많은 연말 연시 불편 겪지 않으시려면 날씨 상황이 더욱더 중요하겠죠? 항상 저희 YTN 웨더 날씨 정보 참고하셔서 연말 계획 세우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그때 그 날씨는 1996년으로 한번 가볼게요. 그날의 날씨부터 살펴봐야겠죠? 제목은 깨끗한 하늘, 네, 맑은 하늘 표정 보이고 있음을 알리고 있습니다. 특별히 비나 눈 소식이 없고요. 전국적으로 구름만 조금 껴있고 맑은 날씨라고 전하고 있는데요. 이날은 추위의 기세도 그렇게 강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보니까 서울 아침 기온이요, 영하 2도, 그리고 청주와 대전 같은 경우에는 영하 4도, 뭐 영하 6도까지 떨어진 지역도 있었습니다. 평년 수준을 조금 웃돌면서 낮 동안에는 비교적 포근했던 이날, 신문에서는요, 지난 크리스마스를 보내던 시민들의 소식 전하고 있습니다. 자세히 함께 살펴볼게요. 네, 제목은 성탄 특수. 크리스마스인 그 전날이었죠. 서울의 한 극장 앞을 찍은 사진입니다. 서울 종로 부근에 있는 극장이라고 하는데요. 와, 정말 북적북적. 예나 지금이나 크리스마스 때는 사람이 이렇게 붐비는 건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자, 재밌는 게 이 극장이에요. 96년 당시에는 멀티플렉스 형식이 도입되기 전이기 때문에 극장 한 곳에 하나의 상영관만이 운영이 됐었는데요. 이 영화를 보려면 종로, 저 영화를 보려면 충무로, 이런 식으로 원하는 영화가 상영되는 극장을 찾아가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습니다. 멀티플렉스는요, 1998년 4월부터 시행이 됐다고 하는데요. 뭔가 불만 가득한 표정을 짓고 계신 여기 계신 이 남자분들, 아마 2년 뒤에는 조금 더 편한 극장 데이트를 즐기면서 표정이 한결 좀 밝아지지 않았을까요? 네, 다음 소식도 함께 보시죠. 네, 제목은요, 화장실 딸린 우등 고속 등장. 자, 이런 제목이 나와 있습니다. 96년 12월 27일부터 시범 운행에 들어간다는 기사가 있는데요. 자, 이 기사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차내 화장실을 비롯해서 세면대까지 갖춘 살롱형 고속버스가 출시됐고, 장거리 자가용 승용차 이용객을 흡수하기 위해서 일단 10대를 시범 운영한다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차량은 일반 버스에 비해서 약 1,000만 원 정도 더 비싸지만 승객들의 이용요금은 기본 고속버스와 동일하게 받는다고 하는데요. 괜찮네 하면서도 그런데 지금은 왜 이런 게 안 보이는 거지? 하시는 분들 계시죠? 자, 첫 번째 이유는 비용이었고요. 그보다 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저조한 이용률. 네, 시범 운영된 10대의 버스를 조사를 해보니까 실제로 화장실을 사용하지 않는 분들이 그렇게 더 많았다고 하네요. 아무래도 좀 불편했던 것 같죠. 요즘도 이런 버스가 있기는 하지만 기업이나 혹은 뭐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찾아보기 힘들다고 하네요. 네, 다음 소식도 함께 살펴볼게요. 네, 요즘 아이들에게 뽀로로가 있다면 그 당시 최고의 만화 캐릭터 바로 여러분들이 보고 계시는 이 둘리입니다. 뭐 요리 보고 조리 봐도 이 음악 다들 기억하시죠? 당시 아이들에게 큰 사랑을 받았던 이 둘리는 TV 만화 영화를 비롯해서 다양한 캐릭터 산업으로 활용되기도 했는데요. 90년대 중반 영어 독일 교육의 열풍에 불면서 우리 아이들의 스타 둘리가 영어 학습지 광고에도 이렇게 등장을 했습니다. 이때 당시 기억에 나는 만화가 참 많습니다. 뭐 달려라 하니도 있었고 영심이도 있었고요. 학교에 안 가는 일요일 아침이면 따뜻한 이불 속에 누워서 만화만 봐도 좋았던 시절. 네, 참 그립습니다. 한파가 몰아치는 날 장시간 야외 활동하시면 건강에 무리 줄 수 있죠.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너무 실내에만 있는 것도 좋지 않은데요. 특히 환기가 제대로 되지 않은 실내에서 오랫동안 머물 경우에는 탁해진 공기 때문에 우리 건강 더 나빠질 수 있습니다. 추운 겨울철이라도 실내에서는 주기적인 환기 그리고 적당한 습도 유지에도 자주 신경을 써주셔야 합니다. 찬바람이 불며 추운 날씨가 이어지고 있지만 가끔은 상쾌한 겨울 공기로 집안 환기도 하시고 쾌적한 실내 유지할 수 있도록 신경 써보시기 바랄게요. 네, 지금까지 그때 그 날씨 윤유라였습니다.